안녕하십니까. 준박TV 준박입니다. 오늘은 산림치유사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왔어요. 네, 이 수업에서 오늘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교육 듣는 분들하고 저기 멀리 있죠. 교육 듣는 분들하고 무등산에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2층에서 또 뭔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무등산을 등산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등산에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. 근데 아마도 이제 슬슬 곤충이 들어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곤충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눈앞에 갈색날개 매미충이라는 곤충이 좀 많이 보이네요. 일단 그래서 교육을 다 받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등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 허리 노린대라고.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지. 그렇지. 그래서 얘는 이름이 허리 노린대야. 근데 이만한 애가 있고 이거만한 애가 있거든. 이거만한 애는 큰 허리 노린대. 크지. 그래서 큰 허리 노린대야. 그렇지. 이제 지금 산을 다니다 보면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. 네, 여기에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. 이제 그 비밀을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딱 찍었습니다. 말씀해 주시라고. 네,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네, 이렇게 나무를 정말 손으로 칼로 자르는 것 마냥 절단이 잘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다들 집에서 쌀을 먹다 보면 안에 바구미라는 거 보셨죠? 그거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또 다른 곤충이에요. 거위벌레라고 하는데 이 거위벌레라는 애의 이름 자체가 거위벌레, 목이 길게 나와서 거위같이 생겼다 해서 거위벌레. 근데 이것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도토리 거위벌레 같은 경우는 바구미와 다르게 앞에 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. 나와 있는데 거기 앞에 씹을 수 있게 절단할 수 있게 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걸로 턱으로 안에다가 여기 도토리를 뚫고 성충이 됐을 때는 밥 이걸 먹기도 해요. 그렇죠. 와사비 있구나. 이렇게 그래서 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, 이 끝에가 턱이라고 해가지고 톱니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바람에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직접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이 입으로 이제 한마디로 도토리를 구멍을 내서 밥을 성충이 됐을 때 밥을 먹고 다 컸을 때 밥을 먹고 그다음에 산란기 산란기가 됐을 때는 이제 안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립니다. 그럼 이게 겨울을 보내면서 이게 이제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썩을 거 아니야. 그때 다 먹고 이제 나올 시기가 되면은 흙 쪽에 번데기망을 만들어요. 그래서 거기서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면은 다시 올라와서 같은 생활을 반복해. 이제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고 보통 밤에 애벌레 있죠. 도토리에도 그런 식으로 애벌레가 있어요. 그래서 도토리 묵 같은 걸 먹다 보면은 맛이 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 도토리에 피해가 많이 입은 그런 도토리로 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맛이 나기도 해요. 그래서 자, 이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은 절 원유산 아닌데 뭔 대라고 써 있네. 절에 왔습니다. 애기들하고 지금 곤충 채집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꽃을 보면 아 얘는 어떤 곤충이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친구처럼 가끔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꽃이 있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돌이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여기를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곤충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잖아요, 선생님. 네, 맞아요. 네. 꽃을 보면 대부분의 꽃이 이제 또 허니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꼬리 있어 하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신호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. 어우 배고파요. 네. 아 김밥만 먹었더니 배가 고픕니다. 이따 봐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